불법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야 불법 건축물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한이 되면 자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불법 건축물도 아니고 점유료를 내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MCTV의 김 대표입니다. 저희 MCTV가 이제 1만이 넘었습니다. 저희 우리 정 PD님이 궁금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끼리 박수를 쳐보고 하자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내려놔서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 시작하고 1만이 좀 넘고 그래서 1만 축하 Q&A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저는 김 대표입니다. 이름이 김 대표신 거예요? 네, 김 대표입니다. 무슨 대 무슨 표인가요? 대표님 몇 살이세요? 몇 살이요? 저 삼겹살입니다. 빌딩 중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세요? 정말 큰 돈을 벌고 싶어서 빌딩 중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개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전세, 월세, 뭐 사무실 임대, 상가, 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죠. 되도록이면 좀 큰 돈을 버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중에 빌딩 중개가 큰 물건이 거래되면서 중간에 중개를 하게 되면 수수료도 크고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해서 빌딩 중개를 시작했던 거죠. 중개라는 자체에서 제일 가격이 나가는 게 수익용 건물이고 그리고 토지나 이런 큰 시행부지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은 구입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용으로 꼬마 빌딩부터 시작해서 중소형 이런 건물들을 타겟으로 해서 중개를 하고 싶어서 빌딩 중개를 한 거죠. MCTV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에 뭐 임장, 관리, 먹방, 부동산 소식 되게 많은 걸 이렇게 다루시는데 MCTV의 목적이 뭐죠? 일단은 광고 목적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TV를 만든 이유가 그 당시 때도 인터넷도 네이버 광고도 디스코도 홈페이지 광고도 키워드 광고도 지면 광고도 너무 식상했어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 어떻게 광고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내가 정말 매매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광고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유튜브를 해야겠다. 알고는 있었지만 시작을 못했던 거죠. 용기도 안 났었던 거고. 근데 진짜 해야겠다라고 작심해서 혼자 들고 다니고 또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결론적으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저는 광고하려고 TV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만들다 보니까 광고도 광고지만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좋은 분들 채널로 해서 유입돼서 인연이 되신 분들도 있고 꼭 광고 목적보다도 이제는 좀 나의 어떤 삶의 하나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것도 제가 궁금한 건데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영상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옥상 영상. 네. 이걸 채널 구독자에 비해서 뭐 지금 550만 뷰 정도 나왔죠. 댓글은 거의 뭐 천 개 육박해서 댓글 다는데 저는 정말 20년 동안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옥상의 스틸 방수를 정말 못 봤어요. 저는 제가 뭐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도 알고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부동산에 몸담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없고 솔직히. 근데 스틸 방수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 댓글에 더 전문가이고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뤄보고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댓글만 보더라도 뭐 반 전문가가 되지 않나. 그리고 스틸 방수나 우레탄 방수나 옥상 관리에 대한 방법들이 아마 거기 읽어보시면 웬만큼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뭐 20년 동안 뭐 임장하면서 그것도 못 봤냐. 그런데 전 정말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슈가 됐던 박명수님 영상 있잖아요. 네. 댓글에 많은 부분이 연예인의 빌딩 매매가 투기라고 갑론을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게 보면 투기는 뭐 노름이나 이 원금을 보존하지도 못하고 이제 하이리스크 박 이렇게 가는 게 저는 투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편향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급등한 시기 사이클에 너무 차익 실현들이 막 두세 배 커지면 이게 투기라고 보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고 또 필요한 수요가 있고 또 금리가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이런 급등세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저는 투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같아요. 저는 투기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슈되었던 선 넘는 빌딩 시우시를 걸쳐서 지어진 그 건축물이 대표님이 이건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또 댓글로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불법 건축물인데 왜 불법 건축물이라고 안 하냐, 점용료 뭐 벌금 내면 불법이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불법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야 불법 건축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 점용하면 도로 점용료가 되잖아요. CG나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 점용료를 내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등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고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 그런 것들 있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나라에서 이 부분 안 된다 잘라라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럼 그거 진짜 날려버리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 나라에서 뭐 일방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서 이행하려놓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한이 되면 자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불법 건축물도 아니고 점용료를 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등재가 돼 있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슈가 된 관리비 인상 영상 여러 가지 댓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2천에서 7천이 되냐,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어떻게 세입자의 고혈을 빨아먹냐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요 그 고혈을 빨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2800 정도 나왔을 때 주택이었었어요. 5층이 직영으로 쓰고 있었어요. 주인이 살고 있었던데요. 거기를 리모델링을 싹 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임차하니까 바로 한 3천만 원대가 됐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그때 그 2800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임대료가 작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자산관리 일 자체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저희가 하는 일이잖아요. 다른 데를 비교 분석하니까 그 이상을 지불을 할 수 있는 임차인들이 그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그 주변에 그때 당시 때도 대각선 쪽으로 보면 1층이 무려 40만원, 50만원이었어요. 실면적당. 그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신 거죠. 그 당시 때 소주방 있었던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권리금을 또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떤 누구하고 양도 양수를 한다. 잘 받아서 나가셨고 들어온 사람도 영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들어오신 거. 그렇게 저희는 주변 부동산하고 협력을 하고 만들어낸 거지 이걸 가지고 무슨 내가 고혈을 짜내고 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1만 기념으로 제가 궁금한 것들 여쭤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뭐 정 PD가 이렇게 준비한 Q&A 좀 두서없이 제가 말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또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좋게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맞습니다. 먹고 살려고 나가서 찍는 거고 또 먹고 살려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지만 또 좋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컨텐츠 만들고 정보 만들고 해서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MCTV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MCTV의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